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옆에는 저기, 우리 대치동에 틴트미스라고 한, 이름 뭐예요? 수빈쌤이요. 이수빈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또 이수빈 선생님이 그리신 그 제안작, 숙대 제안작이죠? 네. 그겁니까? 기출입니까? 문제? 아니죠. 기출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 아, 네. 만드신, 뭘로 만드신 거죠? 기본 찻잔 세트. 찻잔 세트.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저 금속재는 저 우려내는 이거 근데 주전자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저 금속이 저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전자고 이게 찻잔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주전자잖아요, 그러면. 차를 우리는 주전자. 아, 그쵸. 티포. 아, 아닌가? 아, 난잘 몰라서. 내셨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숙대는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죠, 문제가? 아무래도 네. 부가적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리를. 아니, 제시어가 나오잖아요. 네. 뭐였죠? 여기서 제시어는? 공간감. 공간감. 네. 그러니까 찻잔 세트와 공간감이다. 네. 그러면은, 공간의 깊이를 표현해라. 공간의 깊이를 표현해라. 네. 그러면은 이제 수빈쌤이 생각하시는 이 출제자의 의도, 본인이 출제하셨으니까, 네. 어떤 장면을 보고 싶으셨는지, 간략하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전자, 티팟이랑 네. 찻잔의 그런 연관을 지어야겠죠, 먼저. 연관성을 만들어서. 이제 물로 네, 약간 그쵸. 왜냐면 부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좀 차 부분을 이니까 자연물이 가장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상에서는 저게 없었으니까 원래 그쵸. 원래 그리고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해서 이제 물의 높낮이라던가, 그다음에 배치를 통한 공간의 공간감을 깊이를 내셨다. 보여주려고 했죠. 그러면 요거 리본은 왜낸 거죠? 리본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죠? 리본 같은 경우에 원래는 네. 저게 표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숙대 자체가 네. 그런 선제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선제 연출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리도 필요했고. 그쵸. 이 차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선제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 추가를 하셨다.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있는 개체들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끔 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냥 기본적인 이런 리본 같은 걸로 선제를 주면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티백이라든가 좀 너무 구체적인 부가적인 아이템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에게 일침 한 번만. 할수 있는 걸 해라. 시간 안에.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 찻잔 세트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이게 좀 구성이 돼 있는 애들이 같이 껴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좀. 형태가 저렇게, 물론 겉면 유리 투명체들만 봤을 때는 형태가 단순하지만, 저 안에 들어있는 금속체 자체들이 조금 원기둥을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리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티백까지 같이 들어가면. 더 이제 시간이 없지 그치. 않겠느냐. 채색을. 자, 그래서 한 출제자의 의도와 이 디자인 의도까지 해서 들어봤고, 이제 바로 이제 채색하는 과정을 볼 건데, 네. 이게 또 선생님 뒤에 좀 날려먹으니까, 이게 거의 한 초벌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림은 네. 여러분 이제 스케치만 봐도 이게 어떻게 끝나겠는지 보통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또 초벌까지 보면 이제 그림 다 봤다고 볼수 있어요. 그쵸.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 한번 재생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제가 신한화구에서 제작 지원 받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근데 이게 알파가, 아까 저 진영쌤도 알파가 있다고. 이게 네. 사실 이게 근데 강사용으로 따로 구비한 게 아니라 애들 걸 이렇게 주워서 쓰신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그 점좀 이해하시고. 이거 블루는 또 이거 코발트 블루 쓰셨네. 네, 코발트 죄송합니다. 블루 좋아하십니까? 네. 저 이게 패스 코발트가 딱 쟤만 가지고 있는 저 발색이 있어. 이건 그냥 진짜 뭐 지원받아서 그런 말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쓰는 경우가 좀 많긴 하죠. 그거랑 또 브라이트 레드, 포피 아우, 레드, 너무 예쁘죠. 그런 거는 괜히 해주시는 거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아, 진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화면을 자꾸 돌리시네. 이게 습관이 무시 못해요. 근데 앞으로 연구자 저는, 아, 네. 앞으로는 앞으로는 좀좀 조심해야겠지만. 그림 많이 돌리세요, 학생분들은. 아직 학생들을 많이 돌려야지. 네. 저거를 이제 안 돌리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애들이 막 저기 종이 위에 화구가 많이 있어.
아, 맞아요. 뭐 전동용 필각기나. 맞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더라고. 맞아요. 근데 또 왜 안 돌리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또 막 좀 짜증내고. 짜증을 내요? 그렇던데. 만만한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건 이제 부지런해야 그림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자리 정리 좀 하고 좀 깨끗하게 하면은 종이도 잘 돌릴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수빈 선생님은 돌리면 안 된다. 그렇죠. 자, 이제 유리 질감을 좀 기가 막히게 그리셨는데 유리 질감에 팁이 좀 있다면? 제일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네. 제일. 네, 그거는 스케치에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투명체를 안 태우는 방법은 안에 뭔가가 이제 들어 있어야. 태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먼저 태우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학생들이. 그쵸, 아무래도 투명체를 애들이 은근 양감을 많이 잡아요. 맞아 맞아, 톤을 너무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톤 계속 덮으면서 까매지는.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은 이제 너무 좀 그런 걸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유리는 톤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너무 강하게 가져서 그림이 또 허허벌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스케치에서 안에 뭔가를 넣어요, 투명체 안에. 불투명체를 같이 쓴다? 네, 그래서 이제 투명체에서 많이 잡지 못하는 어둠을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대신 잡아줄 수 있게. 하지만 속대가 아니다. 근데 투명체만 나왔어. 그럼 어떡해? 투명체만 나왔다? 근데 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맞아. 투명체만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잡아야지, 그래도. 네, 그런 경우. 당연하죠. 네, 하지만 포인트에 있는 녀석들은 좀 이게 투명함을 좀 더 살려준다든가 중간쯤 양을 줄이세요. 네, 아무튼 뭐 그 정도 팁. 아, 근데 사실 이게 뭐 꿀팁 뭐 이런 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림에서. 맞아요. 네, 많이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막 저도 막 그런 걸로 어그로 많이 끌긴 했는데 예전에 잘 그리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딱 들어가 보면은 그냥 타임랩스로 그냥 1분짜리 그냥 완성하는 거. 그게 무슨 팁이야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팁이 없습니다. 많은 관찰을 하셔야 되고 많은 이제 경험치를 쌓으셔야.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이런 설명이 좀 곁들여지면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코발트 쓰셨는데 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쁘네. 이거는 자 이거 티 이거는 무슨 티죠? 홍차요? 홍차입니까? 네. 홍차입니까? 뭔 줄 알았어요? 아, 홍차 같았어요. 네. 약간 장미향 날 것 같아. 고급지다. 뭐 그렇다고 하시고. 네. 저 차 색깔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저게 아마 카드뮴 썼을 거예요. 카드뮴. 네. 카드뮴이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약간 레드도 아니고, 아니, 오렌지도 근데 아니고. 그걸 약간 의도했어요. 그런 게 레드도. 네. 그런 게 이쁜 것 같다고.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래. 이쁜 것 같다고. 아무튼 그렇고 이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끝이 났네. 초벌이 이렇게 끝이 났어. 그리고 바로 이제 완성작. 죄송해요. 이제 보면은 뭐 어떤 차이가 있죠? 초벌과 이 완성작의 차이는? 아무래도 투명체의 어둠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강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투명체 하면은 반짝반짝한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랑 이제 물, 홍차 부분. 하이라이트 땡겨주고 그치. 색연필 외곽 정리 좀 더 땡겨주고. 그러니까 색연필 정리를 할 때 너무 얘로 뭔가 많은 걸 하려다기보다 중간중간 이렇게 찝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찝어준다고? 어딜 찝어주는 거죠? 이제 밝음에서 중간 넘어가는 부분들. 밝음에서 중간 넘어가는 부분들. 네. 저런 부분들 보면 이제 묘사를 좀 땡기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접합 부분이라든지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 형태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가 많다고 하기 좀 그렇고 많다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반짝반짝거린다?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좋아해요. 이게 좋은 느낌인데 네. 이게 또 이런 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화이트를 너무 남발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일침 한 번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손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아, 맞아 맞아. 뭐 배경 쪽은 또 거의 그냥 정리만 하고 안 건드린다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배경을 또 너무 대충 그려. 좀 약간, 약간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치를 쌓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 영상 마칠 건데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요? 예. 뭐 좀 첨언하고 싶은 이 그림에 대해서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저기 보시는 분들에게 뭐 이것저것 기본기를 항상 잘 지키는 그림이 예.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저기 예. 재질이든 구성이든 그치. 기본에 충실해라. 모래주머니 차고 그 달리기만 시키듯이 네? 좀 비유가 좀 그런가? 네. 식당 가면 칼질만 시키듯이 네. 기본기가 중요하다. 네. 자, 이상 틴트 미술학원 이수빈 선생님이셨고 자주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다음번에는 좀 더 저 모자도 좀 벗으시고 얼굴이 아예 안 보여. 놀랄까봐. 아 놀라실까봐. 왜 놀라는지는 다음번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